저 고광렬입니다. 예? 아니 저 고니 부탁으로 왔는데. 우리 고니하고 같이 있어요? 예. 고니요? 대신 돈 좀 전해드리라고 하네요. 예. 고니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서. 고니가 뭔 회사를 다녀?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삼촌 되시죠? 아니, 뭘 만드는데? 아니 저희도 그거 만들어요. 저 이게 찌릿찌릿한 게 그거. 네, 배터리요. 이 돈이야? 예. 어떻게? 고니 이 새끼 출세네. 누나 이거 내가 세볼게. 아 괜찮으세요? 아유 아유 바지 좀 갖고. 와. 아니. 예. 대기도 들어가시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에이 내 참나. 안녕 너 누구야? 너 고니 조카지? 그지? 아, 이 자식 이거 빼나 막었네. 어, 들어와. 아이고, 잘생겼네. 너 이름이 뭐야? 3살 때까지 박대길이었다가 6살 때부터 함대길 됐어요. 근데 작년에 새아빠 돌아가셔서 또 무슨 대길이 될지는 몰라요. 인생 모르는 거니까요. 왜 그랬어? 자, 삼촌이 너 용돈 줄게. 이거는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주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그렇지, 친구랑 싸우지 말고. 그래. 응. 편식하지 말라고. 그래, 편식하지 말고. 어, 다시.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그래, 무단횡단도 하지 말고. 아, 이 자식이 완전 다짤세. 어, 다음에 또 보자. 감사합니다. 근데 타짜가 뭐예요? 엄마가 부르시게 했는데 크게 가지? 400점. 아, 질 것 같은데 오늘 놀부부 생각을 해서. 받고 600장 더. 받고 1000장 더. 800점을 줘봐봐. 전이자 80장인데? 로봇땡! 태권브에 이길 게 우주랑 물밖에 없는데 우리 딱쟁 그게 없지 아마? 감사합니다! 잠깐, 보쌈 벌써 나왔나? 뭐가 이리 급해? 빙신이래요! 앵게바쌈 목니는 모댕이 내 빙신아! 에휴 빙신? 우리 로봇을 이기지 아마? 맨날 화투 칠 때마다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 한 명 빠지면은 이빨 빠지면 마냥 그냥 상당히 허전한데. 아니 선수에 영입하면 되지. 어, 야 태기라, 너 여기서 잠깐 나 대신 몇 판 쳐라. 나 가. 그래? 아니, 아무리 도박판에 격이 없어도 나가 명색이 소갈비집 CEO인데 짱게 돈 잡으면 타짜도 껴줘요? 아이 뭐라는 거야 가리 없기로 해놓고. 사인이 그냥 수제로 만든 거란 말이오. 오케이 이거 바꿔. 평화반점 찌라시 다 떼세요. 네, 아. 이제 국제반점 우리 독점 계약이야. 네네네. 고치 그 정도면 됐죠. 아이, 진짜 대 참말로 고마웠고. 짱깨? 아이고. 복성로. 복성로. 아까 다 봤어. 김병아 너 짱깨가 짱깨지 뭐. 왕근이 니는 이 월급 받은 거 쪽 빨리 받다. 여기서 칼국수 왜 쳐먹어? 어이 짱깨. 며칠 있다 보자.
네가 화투를 그렇게 싸가지 없이 쳐서 대끼리라며? 그대는 광이 철철 흘러서 광철이? 광철이? 광철이 형. 화투판 돈 많은 놈이 왕이고 패 좋은 놈이 주상님인 거 못 들어봤나? 우리 대끼리 오늘 바지에 오줌 좀 싸겠는데? 네. 7대1이께 찔릴게. 요즘 싼 거 아니죠?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오링들이 나셨대? 통금들이 쓰신가 봐 집에. 아가리 닥치고 펜화 돌리시지. 그러지. 그러지. 형 돌리잖아요. 이런 거 처음 봤죠? 아이고 지 맞아. 또 개강하셨구만. 어디다가 발을 집에 옷 똑바로 안 입어? 눈가로 눈가라 눈가. 아, 젊은이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란 말이야. 응? 아 좀 들어가라고. 예, 차 빼드릴게요. 우리 걸어왔잖아. 나 알아?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봐? 잘못 봤나 확인하려 그랬는데. 맞네 이쁜 거? 나 이름이 뭐냐? 나 함대길인데. 비키지. 광철이랑 동생이니까 광수기? 시작한다. 뭘? 어? 왜 그러는 거니? 아 형님, 아 왜세요? 했으면 큰아버지 뻘한테 매를 다드렸어요. 아,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이번 기회 아주 사장님 습관을 교정시켜드려야겠어. 바스 내려요. 예? 바스 내리고 여기 밝은 데 서봐요. 사진 한 장 받아들라니까. 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까 이러는 거지. 제 삶을 진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예, 유령입니다. 아, 장 사장님. 예. 아,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야. 나 오줌 녹을 예, 예. 동안 못 벗기면 네가 벗는다. 전화수 형님. 예. 괜찮아요? 웃네. 야, 이 시발로마. 너 불알 터지고 홀딱 벗을래? 예? 얌전하게 박스만 내릴래? 어, 예. 늙은 새끼가 말투 좀 달아봐. 자, 자, 여기 왼쪽으로 예. 열 주셔. 저, 어, 저, 고개 들고. 예. 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자지. 야, 좋다. 자, 하나, 둘. 할아버지! 나 6천 날렸다. 네 엄마 4년 적금 문 거. 나 어떡하냐, 대기라. 너부터 입어. 집에 가서 할게. 어? 가자.
얘 개새끼야. 어어 칼. 이 새끼 짱깨 국제관 좀 어린 새끼가 버릇없이. 야 일어나봐. 야 일어나봐. 야. 야. 600터 있으니까 이걸로 어디든 가. 어, 저 걔 안 죽었어. 걔 안 죽었으니까 어디든 가서 꼼짝 말고 숨어 있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야. 어. 정신 똑바르고 몸 안 아프면 못 할 일 없어. 괜찮아. 안 아프면 괜찮아. 그래 괜찮아. 미안해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해줘? 아니 잠깐만. 오빠 불러줘.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봐. 너 진짜 이름이 뭐야? 허민아. 허민아 사랑해. 고맙다. 아 잠깐만. 네가 나 좋아한다 그래도 나도 지금은 내 모습이 후져서 별로거든. 나 이 동네 떠. 근데 내가 다시 만나면 좀 볼만할 거야. 좋은 쪽으로. 기다려주면 폼나게 데리러 올게. 청혼이냐? 그렇지. 왜 이렇게 귀엽네. 키스할까? 아니.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자. 차 조심하고. 야 함대길. 또 남대문 열렸다. 인사 잘하신다. 야 허민아. 나 너한테 청혼한 거다. 데리러 올게. 어. 여기 아니다. 너 그거 모르지? 너 너무 귀여워! 짜리 형 그렇게 성공했다며? 아 진짜 형밖에 없다 역시. 아 그래. 고맙습니다. 많이 쳐준 거야. 난 3시간이면 간다네. 좀만 기다려줘. 아 고마워 고마워. 공학기 새끼가 어색하게 진짜. 야 사람은 다 자기 판때기라는 게 있는 거야. 함대길이 정도 사이즈면 강남에서 벤츠 끌고 그래야지. 너 벤츠 좋지? 나 언제부터 일할까? 있어 봐라 좀. 사부님이 오셨는데 형이 가만히 있었겠니? 오 릴렉스. 강남 왔으면 좀 할만한가 봐. 이놈도 일로 하려 그러니까 힘들다. 왜? 도박 이제 안 한다며?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강남 모금판이 살벌해요. 낭만이 존나 없어. 돈만 있지. 아 옛날에 너한테 화투 배워서 땡길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형. 왜? 나중에 고향 다시 내려갈 거야? 또라이냐 내가 그걸 다시 가게? 너 내려가려고? 그냥은 못 가고. 뭐 여기 오다 보니까 건물 좋은 거 많더만. 내가 5년 내로 하나 사서 우리 짜리 한층 떼준다. 낭만적으로. 반 정도 잘라줘야 그게 낭만적이지 새끼가. 야 아무튼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화려하게 화이팅 하는 거야. 응? 자 화이팅! 그리고 형 강남에선 찰리라고 불러라. 언제? 강남에서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구해. 1층 같은 지층이어서 문 열어놓은 거는 전망대 좋아. 조용하고 가끔 고양이들 왔다 갔다. 아이씨, 일찍 좀 다니지 새끼가. 신발 샀냐? 강남 왔어. 별거 없네. 저 안쪽에 있는 차부터 먼저 좀 빼자. 여기 타차가 차를 빼? 담당이 왜 급 나가서 그래.
수고. 신부장 어디 가고? 수금 나왔습니다. 주방 아줌마 좀 알아봤어? 그러게, 이게 저처럼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네요. 야, 인사해. 누구? 고향 후배입니다. 오늘 차 갑자기 많이 올려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일 시키면 안 되는데. 오늘만 도와주러 온 겁니다. 찰리가 보증 서겠습니다. 정리하고 찰리 하나, 라면 하나만. 알겠습니다. 멋있다. 누구야? 우리 고장. 누구? 사장님, 사장님. 저 전복 좋아하시죠? 물 조절 잘했네. 아, 시원하다. 저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뭐야? 대길입니다. 함대길. 함대길. 대길이네 이름이. 생년월일? 87년 11월 4일입니다. 정갈자네. 이 정갈자가 의리하고 복수에 강해. 손 좀 줘봐. 아이, 손금 좋구만. 의리 있어. 남자는 의리 반 사랑 반이지. 자리가 나 뭐라 그래? 예, 의리에 사신다고. 짜리 오라래. 아, 우리 꼬장이 사람 가리는 게 꼬장꼬장 해가지고 꼬장인데 내 후배라고 이렇게 촉이 안 나보네. 아이, 뭐래. 타짜를 딱 알아보더만 뭐. 근데 이런 데서 뭐 하우스가 돼? 옛날엔 하우스나 창고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회사라고 하지. 돈이 안 벌릴래 안 벌릴 수가 없어. 인사해라, 여기 우리 보안 담당 신부장. 예, 함대길이에요. 우리 또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하지만 산속을 이래 자지 마, 언니. 언니, 야, 커튼 좀 펴. 5만 원. 냄새는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김영사님. 담배 떨어뜨린 것 같은데. 내 담배 맞네. 갈게. 자, 빨리. 야, 치포 일로 들어. 저 여자는 작은 마당. 우리 감독님 많이 이러시네. 꼬장 처절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고, 아무튼 꽁지 빌려주고 이자 챙기는 여잔데 좀 재수없어. 꽁지 뭔지 알지? 뭔데? 한타임에 6시간인데 꼭 일찍 오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남은 시간 동안 뭐해? 그럼 저 작은 마담한테 꽁지를 빌리는 거야. 딸 것 같거든. 딱겠네? 여기저기서 빌려. 또 빌리고 또 빌리면 그러다 꼭 진상 나는 거지. 여기선 학구방 살아도 돈 잃는 놈이 왕이고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왕이고 왕의 할아... 뭐였습니까? 보셨지 그럼? 요새 앞전 몇 번 안 쳐줬더니 네가 타짠 줄 알지? 빠져가지고 문 다 열어놓은 거 있어. 뭐야? 새로운 친구입니다. 존나 까우졌네. 누구야? 서 실장이라고 여기 메인 기사. 그러면 타짜? 타짜라기보다는 그냥 시발놈이지. 아, 저 새끼 언제 한번 화투를 밟아줘야 되는데. 형. 네? 신문은 뭐 하는 거야? 라면 두 개 10만 원이요. 대길아, 오늘 있냐? 2만 원이. 내가 무슨 까마이가 담배 한 가면 2만 원씩 돌아타고 그러. 아저씨. 선진국은 원래 담배가 비싼 법이지. 아, 말 되네. 일단 두 갑 주고. 커! 가서 줘. 아, 네가 한번 찍어봐라. 뭘 또 그렇게 고민하시고. 남자는 직진이지? 네, 항구나. 여기 바카스도 찍어봐. 오케이! 두 병에 2만 원인데 네 병 하시면 5만 원 해드릴게. 오, 멋있다. 누나 특별하니까. 밥 먹었어? 남 이사. 언니, 오늘은 내가 낼게. 아니, 내길이 예쁘다. 야, 내가 낸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소장이 보제. 대길이 입사한 지 얼마나 됐지? 다음 주 5개월 됩니다. 고향에서 폐집 만졌다며? 그래봤자 골목대장이죠 뭐. 오늘 밤 충청도 호구들이 오는데 소실적이 맹장이 터졌다네. 됐다. 다른 라인에서 선수 한 명 빌려올까 하다가. 어때? 미안해서 개또 지가 먹었네. 아 이거 진짜. 아유 성인 내가 그랬슈 안 그랬슈. 어 비오는 날이 땡 잡는 날이라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토할 것 같네. 어. 그럼 어떡해? 약사 드셔야지. 나 싸게 싸게 돌려요. 빨리. 걸어요? 어. 달려야지. 한 놈 두 지기 삼 지기. 삼 지기는 매운탕이 최고요. 자. 어머 어떡해. 어 이거 아이고 참 조상이 넘나 오늘 진짜. 에헤이 아저씨 몇 장 들었어요? 네 장 들었죠? 나 여섯 장 줬네. 봐봐요. 어머매, 뭔 일이야? 한 장이 일로 왔네. 오야 파킹. 100만 원 받으세요. 아이고, 좀 잘 좀 해봐요. 그 아까부터 자꾸 이상하대고. 돈 끌고 된장짓 하고 되게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요. 어차피 난 개패드로 어떻게? 파킹도 하셨는데 매판 쉬시죠. 나도 오해 한 번 합시다. 어이 뭐 누가 염들 어떻게 쉬어. 어차피 다 내 돈 될 건데요. 빨리 싸게 돌려요. 어메 충청도에서 제일 성격이 급한 분이시네. 자 노돈 1,000만 원 가요. 7끝? 9끝. 그렇지. 7땡. 8땡. 스탑. 하투는 고스톱이지. 피박에 광박에 256점. 주당 2,560만 원. 뽕지 좀 쓰시겠어요? 이거 끝! 여덟 끝! 고구리의 6대 고구장의 8대 홍단의 원고! 아 왜 치다 말고 가요. 핸드폰 가져가셔야지 우 사장님. 뭐예요? 맨날 내 돈만 타가. 왜 그래요? 집안 맨날 서비스 카드 가지고 내가 뭐 좀 먹으려고 하면 앞서 그냥 딱 끊어. 다 재미로 치는 거지 왜 울어요? 아 미쳤나 봐. 뚝. 왜 울고 그래? 나 화투 좀 가르쳐줘. 자기 타짜잖아. 어? 나 화투 가르쳐줘. 나 화투 가르쳐줘. 가르쳐줘. 아, 가르쳐줄게. 다 가르쳐줄게요. 다. 뚝. 자. 내가 술 살게. 가자. 가서 술도 마시고 화투도 치고 얘기하면서. 네. 나 돈도 없어. 나 돈도. 나 돈 많아. 자. 나 돈 우리 포도 좀 마시고 갈까? 아 대박이다 우 사장님. 자, 이름. 지연. 대기. 애인 있어요? 이 제인. 아, 나 맥주나 좀 가지고 왔다. 이게 내 애인. 에이. 남자들이 가만 놔둘 배가 아닌데 뭘. 누나라 불러도 되죠? 좋은 남자를 못 만났으니까 이따 화투가 내 애인이지.
여포구의 꽃이라고 불리는 돈 많은 가부라는 거죠. 영감이 의처증이 심했는데 죽고 나니까 살판났지. 재산이 얼마나 된대? 100억은 된대요. 누구 얘기야? 사장. 바로 설계 들어가죠. 누가 먹어도 먹을 건데 우리가 먹어야지. 목표액은 얼마로 하면 좋겠어? 만 10억이면 적당하냐 액땜했다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에이, 30억은 돼야 우사장도 도박 끊고 착하게 살지. 추억도 되고. 오케이. 30억으로 정하자고. 선순. 제가 기사하고 작업마당이 바람 잡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 선순 한 명으로 되겠어. 그래서 말입니다. 저 주연은 대길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팬 애들이야 대길이 다 좋아하잖아. 인물 좋고 잘 놀아주고 꽃도 크고. 봤어? 그런 걸 봐야 하나. 그리고 이거 공사라는 게 원래 측근이 쳐줘야 부실함이 없는 법이라고. 법대로 갑시다. 형부 어떠세요? 저보단 짜령이 더 안전하지. 아니 아니야. 서실장 말이 맞아. 이 설계는 확실할수록 좋은 거야. 찰린, 다음번에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 우사장 돈은 누구한테 밀어주나? 속마담이 딱이에요. 우사장 처음 데려온 게 그 옆에 내잖아요. 요새 왜 안 오나 했더니 공작께서 옷가게도 넘어가게 생겼더라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속마담이 따가면 의심하겠어요? 해가 붙는 게 아우 여기 너무 좋다. 좋다. 지금 먼저 판돈 올리자네? 죽여달라는 거지 그냥. 아, 죽여드려야지 그럼. 야 대길이 연기 좋대. 수심껏. 어? 1억. 처음엔 떠다가 막판 한 번에 이러시라고. 잠깐만. 아 너무 무겁다. 아 너무 무거워. 아휴 돈 벌기 힘들다. 민원자 따분나. 돈 벌기가 왜 힘든데. 마사지나 가자. 좋지? 서실장 갈래? 아휴 시끄러지지 동시. 잘 쓸게요. 나게 사업도 이뤄줘. 이번 일 꼬이면 우리 파산이다. 자기야.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 내가 너무 땄지? 네 돈 노리고 계속 잃어주는 거야 저 사람들. 누가? 서실장 작은마담 속마담까지 다 한 패거리라고.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해? 자기는?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 그럼 아무 일 없어. 죽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고 찼다라는 얘긴데. 그럼 우리 배당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년이가 어디서 무슨 얘기 들은 거 아니야? 함대길이. 예? 나 찬밥에 라면 하나만. 대길아 왔어 왔어. 들어가 봐. 빨리 들어가. 누구요? 얼른 들어가 봐. 들어가. 아니 말이야. 라면 좋아해야지. 화이팅. 실장은 기대가 다시 배워야겠어 나한테. 아유 마담 시비라네 시비라나. 아, 나 이 짓도록 못하겠네. 나도 오해 한번 할게요. 20억 놔도 돼요? 지금 한 판을 끊어.
이럴까요? 네, 소심하게 6에 1억. 나 죽으면 상가집 와서 화투를 치지 마. 난 죄 치러. 사람은 지랄 나겠네. 지랄은 6.25 때 벌써 났고. 대길이 뭐야? 6에 1억이요. 오케이. 난초만 걱정 없고. 새야 사슬장? 거기 두 봉 좀 줘요. 두 봉은 짓발려서 안 되고 일어나 드세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심하게 치료 가는 건데. 사륙장 짓고 가봐. 오 사슬장하고 대결이 좋겠다. 오케이 28장에 나도 가보. 매조 뜨고 235에 7땡. 7땡! 건물 사겠구만. 건물 사겠어. 김만 13. 그건 뭐야? 136 찍고 9땡. 나 진짜 9땡인가 봐 언니. 언니 나 9땡. 어떡해! 야! 오늘 대박 났다 대박 났어! 언니 나 여기 터가 좋다 그랬지? 요즘 우사장 소식 없지? 없지 너 같으면 있겠냐? 우리 꼬장 성실하게 노름에서 번 돈 다 날려먹고 말년에 박수 주스른다는 얘기 생겼어. 요즘 서 실장이 안 보이대. 무슨 꼬장 의리 지킨다고 원정 뛰고 댕긴대요. 지발 지랄하고 있네. 지가 무슨 진검이네 고순의 아드님만 옆에 애한테 홀라당 깨져가지고 병신 새끼. 나도 어디 원정 뛸 데 없을까? 남의 집 가서 돈 들고 오기가 쉽네. 글쎄 나도 하나 봐놓은 된장이 있긴 한데. 먼 길 오셨습니다. 장동식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나도 잘은 모르는데 옛날에 답심이 똥식이로 유명했대. 뭘로 유명했는데? 뭐 범죄 아니겠어? 이 동네가 이래봬도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종들도 많고 아주 순. 아 보디가드시구나. 어? 돈 따고 못 가져가실까봐. 우리 그런 양아치 안 해요. 옆방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계셔. 너무 지루하게 옆에 계시면 뭐해? 새로운 애가 잘해요. 김구나. 네. 하고 있어. 자 들어오세요. 아니 두 개 한 분 더 오시나 봐요? 응. 아 아니 고수도부터 광을 팔아야 또 재밌잖아요. 우리 조카가 놀고 싶다 그래서 보면 좋아하실 거야. 예뻐요 아주. 아 들어와. 만져. 둘이 알아요? 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봐서. 이쁘다 그랬잖아 내가. 청담동 찰리라고 합니다. 성함이? 방숙이라고 하세요. 광 파는 거 전문이라. 이름이야. 아이고야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룰부터. 개평 어떻게 할까? 개평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저기요. 언제 봤다고 개평입니까? 침묵회도 아니고. 저 알아요? 어휴, 이제 알아가야죠. 상한선은? 그게 뭔데요? 나중에 대형사고 터지면. 유한 책임, 무한 책임. 무한 책임. 아이고, 젊은 분이 아주 남자네 아주. 자, 그러면 시작은 좀 만 원으로. 에? 자, 개강합시다. 봐요. 아이씨.
이런 예민병 주장부터 지랄났네. 점덩 이만 괜찮으세요? 그러시던가. 점덩 5만 원. 점당 10만 원. 오케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대리로. 왜? 많이 땄는데 그만할까? 긴장 빨지 말고 나가 잘 쫓아와. 예은병 3점. 티끌 모아봐야 티끌인데. 잘 좀 떼세요. 아니, 똥 싸신 거 아니에요? 이제 냄새 안 나니까. 이 냄새는 뭐예요? 냄새 안 난다니까. 개패네. 죽어요. 오이코! 고돌이 비상이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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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주셔야지 원코 두고 자자자 똥 흔들면 내배라 그랬죠? 응? 쓰리고 보고 안 가져 봅시다. 5번 합시다. 우수리 떼고 9억 9천 해서 12개월. 이건 나누면 얼마야? 8, 26에 2는 4, 8,250, 50 빼고 한 달에 두 당 8,200씩. 한 달에 8,000이면 크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신부장! 아, 신부장! 김구라! 신부장! 김구라! 신부장! 김구라! 회장님 가서 그것 좀 가져가. 옛날에 불광동 왕갈비가 내 돈 떼먹은 애다가 그거 된 거 들어봤죠? 가겠습니다. 떡으로 치는 놈 떡으로 치는 겁니다.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직속 성관 수술한 새끼가
탈모까지 안 자른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이런 일에 집중 나서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만에 재미삼아 한 건데요. 뭘. 어떻게 한 달 금방인데 수금 되겠습니까?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오는 거 아세요? 손이 왜 저래? 데리고 오다가 찍었대. 아, 노르부서는 저렇게 만들면 수금은 어떻게? 인물도 곱상하니 양맥에서 돌리면 돈 좀 되겠구먼. 찍어버려. 진짜 여기 딱 여기까지네. 어? 괜히 저기 아픈데 힘 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집 보증금이랑 통장에 든 돈, 콩팥이랑 뭐랑 여러 가지 해갖고 두 달치는 갚았어요. 고생했어요. 그리고 아프면 이거를 먹어요. 잘 듣더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망은 안 갔으면 좋겠네.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이제 링게르를 맞춰야 빨리 나올 거 아니야. 며칠 뭐 이따가 돼버려. 토끼 좀 빼고 다음 주에 내놓지 뭐. 그쪽도 정리 잘해라. 전이처럼 지금 나온다. 나 빨리 싫어. 일로. 고장 이번에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올 거야. 서실장 자금마담 다 잠수 탔으니까 너도 잘 숨어라. 상황 보고 형이 연락할게. 장동식 조심하고. 다 드신 거예요? 일어나. 장동식 내 들어온다. 아, 이 집 잘하네. 아, 금연이에요. 다 폈어요. 불 있어. 아씨, 우리 어디 좋은 데 가서 얘기나 좀 할까? 바다 보러 안 갈래? 너 쫓기는 몸이 있어. 나 붙여있는 몸이야. 뭐야? 잠깐.
팔아먹고 받은 돈이야. 네 맘대로 해. 뭐라고? 너 탄 맞은 거라고. 너 장동식한테 빨래질 당한 거라고. 잘 좀 되세요. 똥 싸신 거 아니에요? 기리하기 전에 무슨 일 있었어? 여자가 팬티 보여주면 구라 들어간다는 거 안 배웠어? 짜리형이 지키고 있었는데. 야, 이 병신아. 장동식한테 탄 바꿔준 게 그 짜리라고. 강남 부분판이 살벌해서 뭐 형이 하나 가면 된장이 있긴 한데 뭔가를 얘기하는가 높였어. 장동식 조심하고. 핸드폰 있지? 장동식이 번호 찍어. 너 전화 걸면 죽어. 알았으니까. 너 내가 웃음이야? 씨발 전화해. 나 핸드폰 없으니까 씨발 전화해! 씨발! 전화해! 여깄어? 어딨어? 어딨어? 너 남편이야? 너 이거 내가 네 목숨 살린 거다. 나 찾지 마. 살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더라. 나한테 왜 이러는데? 그래도 청혼한 놈인데 죽는 거 뻔히 보이잖아. 너 정말 이게 내 목숨 살린 거면 이제 이 목숨 네 거다. 놈의 새끼가 장난질을 리듬을 타가면서 해야지. 매 순간순간이 구라질이고. 씨발놈이 뭘 하는 거야? 미친 새끼가. 구땡 주면 좋아할 줄 알았나? 얘는 육땡에서 팔땡 사이지. 팔땡이다. 창의력 없는 새끼야. 니는 장땡 만들어가 판수리 하려고 그랬지. 와 이게. 와 가만 있자. 새끼가 이게 구라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들어서 알지? 누가 구라치야 미친 새끼야. 아저씨 이제 폐준 가보이소. 저 아이씨 손목 받쳐. 장땡 나오는 순간 바로 저 아이씨랑 쎄쎄쎄 하면 장핑이네. 그 아이씨가 뭔데? 내 거? 투구시네. 손 봐봐. 손 뭐? 왜? 뭐 쎄쎄쎄 하라며? 응? 어? 이게 아닌데. 아이고, 아이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쿠치고 그래야지 그래. 어? 구땡 팔땡 나왔으면 뭐 하나. 판이 아슬이 판 됐는데. 아이고 나 여기서 무서워서 못 찍었어. 저 수고들 하셔. 아저씨. 아저씨. 나요? 왜요? 왜? 네. 아저씨 나 왜 도와줬어요? 아니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아니 저기 갑시다. 장자리 삥으로 바꿨잖아요. 아저씨 타짜죠?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난 공장 다니는 사람이야. 사람 잘못 봤습니다. 자 갈게. 뭐 만드는데요? 아니 그걸 왜 내가 자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나 그거 만드는데 다니는 사람이야. 저 찌릿찌릿한 그 여자 배터리. 어? 아 저 비켜요. 어? 비키지 마. 뭐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들 쎄쎄쎄 하고 있을 거라 했지. 매 맞읍시다. 아 이런 그림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 오해는 맞으면서 풀면 되는 거고. 아 이제 오해 싫으니까 우리 오늘 진짜 수고하셨어요. 이거 뭐야? 어? 잡아. 야, 잡아. 아 저 이거 아니야. 이거 나 너스라 이 새끼야. 에이 새끼들이 이거 지랄이야.
하나밖에 없는 추리닝을 자네가 입고 있으면은 난 뭘 입어?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안 가? 한숨 돌리고 간다면 이제 가야지. 선생님 저랑 동업하시죠? 나한테 송정신하고 까불고 붙어갖고 뭐 하려고? 감이죠, 감. 느낌. 어디 갈 데 없는 거 아니고? 아, 어제 일보 그러시다 본데 제 사실 강남하우스에서 좀 했거든요. 못 믿겠으면 한번 마침 보시던 거예요. 그 손은 왜 그래? 뭐 좀 들다가요. 자, 기대하시죠. 자네 고향이 어디야? 왜요? 아니, 누구 좀 닮은 것 같아서. 누구야? 있어, 봐도 많은 놈. 아이고, 저놈의 집구석. 그냥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저러고 어떻게들 살아 그래? 갈까요? 뭐 까나마나 아니야? 타짜 맞으시네. 장땡, 패배 인정하십니까? 오른손으로 못하겠으면은 왼손으로 갈아타. 동네들도 너보다 밑장 빼기 잘하겠다. 보셨어요? 그걸 꼭 뭐 봐야만 하나. 들으면 금방 알지. 아무튼 지신 겁니다. 동업자예요. 그 봐봐. 내 손모가지 날린 패가 굿땡. 내 옛날 파트너가 내 목숨 살려준 패가 새 끝이었었어. 때로는 한 끝이 장땡을 이길 때도 있는 거야. 뭐 3일째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뭔 생각을 해? 하지마 생각. 제가 선생님 제지할게요. 동업하기 싫으시면. 오케이? 너 원래 그렇게 말이 많니? 은둔고수 시켜드린다니까요. 아이고 됐어요. 은둔고수 꼭 제자 때문에 죽어. 죽으면 복수할게요. 야, 저 앞에 터미널 있다. 너 거기 세워준다. 응? 세운다. 세워. 응? 세운다. 아, 아 자식. 야, 너 맨날 그 손기술만 연습한다고 그게 되니? 어? 아, 어딜 만져? 왼손으로 갈아타라며. 아이고 자식아. 화투를만 손으로만 치려고 그러니까 맨날 겨 터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발로 칠까요 그러면? 마음으로 쳐야지. 패를 읽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읽어야지. 어? 너 그거 몰라? 심리전이라는 거? 어? 이 타짜는 말이야 한 치앞을 아이 사주에 이상한 놈 하나 껴든다고 하더니만 이거 에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만은. 타이어 내게 싹 다 가려야 됩니다. 이카다가 죽습니다 죽어. 일단 호구 잡았다 싶으면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돼 있어. 이게 옛날 자라. 레이스 치는데 미간에 주름이 잡힌다. 간 보는 거지. 폐가 애매하거든. 보자. 500 정도 나오는데. 눈을 피한다. 그럼 뭐야? 똥카. 현금 400 해드릴게. 광대 서비스. 아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좀 확실한 거 없어요? 여기 타이어 좀 봐주세요. 더 확실한 거? 있지. 동공. 눈은 거짓말은 못해요. 땡기는 거 봤을 때 확 벌어지고. 야, 이 등신아, 너 또 싫은 걸 보잖아? 그럼 확 쪼그라들게 돼 있어. 네 고추처럼. 아니 근데요, 뻥깐 거 다 아시는 분이 왜 바가지를 쓰실까? 바가지는 안 쓰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광택만 먹이면 됩니다. 아이고 뭐 천천히 하셔도 돼. 뭐 화투 치시나 보네. 뭐 섰다 할 줄 아시나? 잠깐만. 저 불쌍하시라고! 뭐 가야지 그럼 왜? 아니 끝났으면 가야지 뭐 여기서 살아? 왜 개평이 모자라서? 아니 누가 갬핑 받으라고 하도 취미가! 어떻게? 조만간 판도 논리가 어떠십니까? 에이 내 꿈도 아니고 알아 아는? 아이 오늘 좀 이러시네. 치다 보면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 내 조카분이 잘 치시네. 운이죠 뭐. 듀퐁 좀 씁시다. 듀 해봐요, 듀. 듀. 그래서 듀퐁이에요, 듀퐁. 원래? 어째 한 장이 비어? 어? 아, 이거 누가 한 장씩 이거 숨긴 거 아니야? 아, 이러면 흐름 끊어진다. 이거 새 거 사는 것도 없지?
자, 손 들어봐. 다들 들어봐. 좀, 좀 이렇게 앞, 앞뒤로 해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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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어나서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돌아봐. 돌아봐. 없어? 좀 밑에 찾아봐봐. 바닥, 바닥에. 없네? 없어? 아, 이거 뭐 천상 사와야 되겠네. 저기 유압 슈퍼 가가지고 자, 새 걸로 하나 사. 따지도 않았는데 뭐 급해야 그렇게 전화까지 다. 아유, 저 이사. 아, 우리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 이, 이상하네. 우리한테 딱 여기 앉으라고 정해놓은 자리 같네. 응? 아니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농담. 아니 뭐 돈이 자리 따라가나 사람 따라가는 거지, 그죠? 아, 참. 요 앞에 거죠, 그랜저. 그 견이 나는 거 같은데? 아, 6973인가? 빨리 나가보자. 지금 막 끌고 가. 어, 쪼쪼쪼쪼쪼. 삼촌, 어. 저기 앉아도 되죠? 어, 앉아, 앉아, 앉아. 뭐 몰래카메라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일반 카메라 나가려. 아이고, 이제 오늘 안 된다. 에이씨. 아유, 그 엄청나게 건조한데. 사장님, 나 가습기 좀 씁시다. 응? 내 키가 이제 때문에. 여기, 요즘에 여기 가습기 이런 게 다 나오네. 이거 체리터 다녀, 이거. 가습기야, 가습기. 뭐 다 다들 왜 왜 이렇게 하고 왜? 100 100 받고 200 받고 400 800 올인이요? 오케이 콜 8대 잠깐 굿땡이요? 돈들 많이 챙겨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저 많은 돈을 다들 어디서 그렇게 준비하셨어? 아, 버터가 있어. 너 편한 데 앉아있어. 어떻게? 자리 비켜드릴까? 아, 이게 테이블이 바뀌었구나.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충전 좀 합시다. 아, 미리미리 하시라니까. 아이고, 미안, 미안. 저기, 대기랑. 그럼 그렇지. 그거 확 뽑아버리고 충전기 확 꽂아버려. 콩밭도 하나밖에 없는 놈이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 그만큼 다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것도 잔소리 나오시네. 나, 담배도 끊고 좀. 그렇지. 그나저나 이제 좀 큰 판에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가 또 호구 몇 명 돌렸다고 또 으쓱대기는. 제가 타짜 가지고 노는 거 보셨어요? 이 타짜가 어디 있었어? 아, 왜 그 눈 작은 아저씨 헷갈렸잖아요. 선생님 닮아서. 타짜는 눈이 크면은 상대방한테 금방 패가 들키는 거야. 나도 처음에 패 잡았을 땐 네 눈이랑 똑같았었다. 너 저렇게 나 어렸을 때랑 그냥 똑같냐 아니야. 빼다 박았어도. 어우 씨. 그게 왜 취했어 임마. 어? 나 이거 진화한 눈이야. 타짜로서. 퇴화하실 거예요. 이제 왜 퇴화 돼? 이제 보일 거 다 보이거든.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아이고, 연기 좋으시네. 아유, 파트너분 잘하시던데요? 아이, 제자, 제자. 아이고, 이거 인사만 드렸습니다. 안산의 다크나이트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다나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나 고선생이요. 뭐 떠돌다 또 봅시다. 예, 그럼. 예, 늘 손목 조심하시고 항상 오강하시고. 오강하십시오. 그러십시다. 예? 예?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때로는 친구도 됐다가 때로는 왼수도 됐다. 이거냐? 선생님. 네. 존경합니다. 노름판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있죠. 이른 놈과 딴 놈. 노름판엔 말이 필요 없다. 알지요. 돈이 말하고 패가 말하기 때문에. 호구는? 왕입니다요. 그렇지. 야,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야, 짐싸라. 우리 꽃놀이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해 뒤집히는 대로. 아, 가시오. 하이, 자식. 스톱! 자, 보자. 홍단 3점에 고들이 5점에 피가 묶어놔야 돼, 이거. 자, 거기다 나가. 저 3고였나? 3고일, 4고일, 5고일, 5강까지 했는데 이게 몇 점이요? 점점 더 가져오셔야 되죠. 이거 젊은 사람이 아주 그냥 싹쓸이 해버리네, 그냥. 아이고, 참. 4, 2, 1, 100점 종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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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질문 있어요. 네. 저번처럼 홀딱 벗고 추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 폐한장을 꼽으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지. 에이, 뭐 딱딱한 거 어떻게 먹어요? 야, 타짜가 못 먹는 게 어디 있냐? 아니, 타짜가 무슨 똥개 새끼입니까?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내가 똥개냐 임마? 아무거나 주워 먹게. 아이, 왜 저놈을 저기? 예? 자리요. 어, 대길아.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밥은 먹었어? 아, 식사 나 했지. 근데 내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데. 씨발 같이 뭐, 갈까? 뭔데? 거기 되게 뭐? 아이 씨발 개새끼 나하고 지랄들이야.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몰래가. 네가 탐먹여서 장동식한테 나 팔아먹었잖아, 씨발놈아. 그래 내가 했다 왜, 씨발. 그러니까 왜 그랬어? 씨발 타짜는 무슨 개새끼. 너는 네가 사기쳐서 아작낸 집구석이 몇 갠데 너는. 씨발 개새끼가 취직시켜주고 승진시켜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주 좀 잘 친다고 개새끼가 꼬장이랑 붙어갖고 씨발 씨발놈아. 그게 이유냐? 이유네도 모르는 새끼 개새끼. 네 동생 팔아서 한몫 챙겼으면 씨발 너 좋아하는 강남에서 잘 살아야지. 넌 뭐 하는 거냐 병신 새끼야. 아, 너 서 실장한테 슈팅 먹었다고? 뭐? 그때 꼬장 개털된 거 서 실장이 수술시킨 거라고 병신아. 무슨 소리야? 그때 그거 우사장 수술이 아니고 꼬장 수술시킨 거라고 나를 짜고. 화끈하게 4억도 바로 살게 들어가죠. 누가 이번 일 꼬이면 우리 파손이다. 대길이 뭐야? 서 실장? 거기 뒷풍 좀 줘요. 우사장은 뭐야? 뭐긴 뭐야. 우지연이 그년이 기술자였지. 자기나 사랑해. 아기라 미안한다. 그 여자, 그 미나라는 여자 너 대신에 팔려갔다. 선생님, 이건 제 싸움이에요. 살아서 갈게요. 재수 좋으면. 반점? 네가 여기 대가리냐? 어린 놈 새끼가 형님한테 말하는 것 좀 보소. 네 몇 년생이야? 나 줘봐. 미나 어디 있어? 미나? 허미나? 허광숙이? 글쎄 나. 광숙이가 어디? 씨발 미나 어디 있어? 빨놈이 죽을 그만. 미나 어디 있어? 허민아, 나한테 팔아. 광수가, 우리 광수가. 너 구한다고 여기 흑기사 떴다. 에이, 에이. 저기다, 사장님들 몇 번 쉬세요. 지금부터 빅게임 시작할 테니.
규칙이 복잡해. 잘 들어. 종목은 섰다. 딱 한 판. 가져온 돈은 참가비로 할 것이고 이긴 놈이 손모가지 찍기. 손모가지로 먹고 사는 인생들인데 이 정도는 걸어야 쓰지 않겠어? 국제반점이 이기면 돈은 놓고 가시나 데려가. 근데 손목은 찍어야 돼. 풀려나도 병신되는 거지. 근데 네가 진다. 그러면 광수기는 남지만 손목은 멀쩡할 것이야. 빅토 반절은 상담해 줄 것이고. 아이 씨발 설명이 존나 힘드네. 이기면 그거 바로 태워라. 손목부터 찍고. 병신아, 내가 이 동네 오지 말랬지. 내 목숨 네 건데 내가 어딜 가겠냐? 너 무조건 지는 거 몰라? 네 눈만 볼게. 여기서 우리 같이 나가자. 아유, 이런 상큼한 년놈들. 아, 이 상황 연애질이 연애질이요?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돌려줄게. 관객들 궁금하잖아. 얼른 뒤집어. 여자 먼저. 굿데. 아까 우리 관객이 그렇지. 여자가 파란 쪽에 병신이 되면 쓰나. 인생은 긴 것인데. 국제반점 좆됐네. 할까봐. 병신이 병신패를 뽑아서 병신 새끼 되겠네. 야비한 새끼, 지 손모가지 살리자고 땡자리 뽑은 거 보소? 아 씨발 좋아! 태양충 내놔. 손부터 찍고. 어, 구경 났어 이 씨발 놈들아. 확 죽여볼까 보다. 지금 뭐하자는 상황이래? 이긴 놈이 손 찍는 거라며. 누구 손 찍건 이긴 놈 맘이지. 이 새끼가 끝까지 하라면 열받게 안 해. 왜? 이 정도는 손병신 안 됐을 거 같냐? 놈들이 실내는 금연인 거 뭐야? 잘 놀았다. 어이, 라이터 가지고 가야지. 좋네, 멋있네, 시발로. 약속은 했은 게 가시나 데려가는데 이자는 계산해주고 가야지. 개새끼야, 무슨 이자? 아, 왜 요구나고 그래? 아까 그건 장사장하고 계산이고 나하고는 계산이 안 끝났지, 아마? 오늘까지로 해서 이자하고 내 마음이랑 뱃돼지의 상처를 받았은 게 위자료까지 해서 5억만 내라. 못 주겠다면? 그럼 여기 취직을 해. 근데 너는 손병신 돼서 제떨이나 가를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광수이가 몸도 팔아야 되려나? 여기 있다 돈.
돈 받고 애들 풀어줘. 아이고 이거 고선생 아니세요? 복덕방에서 잔돈 주워 먹고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나저나 우리 삼촌이 판때기에서 걸리면 남은 손목도 찍어버린다고 얘기했을 것인데 못 들으셨나 보네? 돈도 모자라는구만. 이것까지 합치면 5억은 넘어. 받고 애들 보내. 싫은데? 여기는 하우스장이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네. 응? 이거 따구도 못 가져가는 판때기 어디 무서워서 또 오겠나? 비밀번호. 딱 보면 모르나 천사지. 1004. 야, 이틀 내리 그냥 계속 잠만 자네 저렇게. 너나 쟤나 이 바닥 팔자나 아닌가 보다. 선생님도 화투로 돈 벌 팔자나 아니세요? 너는 꿈 팔자에 재물이 없지. 그럼 평생 도박은 왜 하셨는데요? 뭐 하고 싶어서 했겠냐? 못 꺼내니까 한 거지. 여봐. 옛날에 대한민국의 화투 귀신 세 명이 있었어. 이북의 평경장, 경상도의 짝기, 전라도의 아귀. 평경장은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고, 짝기는 아귀한테 귀가 잘린 뒤에 떠돌아다니다가 요양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아귀는 어이 고광렬이. 아기는 절대 만나지 마라.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하는 놈이야. 결국엔 지리산 작두라고 평경장 제자한테 발이 잘렸지. 노름꾼 결론은 하나야. 끊지 않으면 이렇게 불행해진다. 응? 지리산 작두는 어떻게 됐는데요? 신의 손이 됐지. 가짜 최고의 경지 신의 손. 제일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누가 봐도 도저히 질 수 없는 판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서 그대로 도박을 끊었어. 너도 저 방에 있는 친구가 38광땡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너도 신의 손이 한번 대보던지. 응? 이 집 잘하네. 많이 먹어. 손 어떡하니? 광철이 형 잘 있지? 감옥 갔어. 사람 죽였어, 나 때문에. 구질구질한 얘긴데 해줘? 천천히 해, 뭐. 이제 계속 같이 있을 건데. 누구 맘대로? 호미나 맘대로. 너나 사랑한다면. 내가 언제? 내 손에서 칼 뽑을 때 네 눈이 얘기하던데. 눈은 거짓말 못해. 구질구질한 얘긴데 들어. 왕근이 알지, 오빠 친구. 오빠가 그 인간 소개로 유령 밑으로 들어갔거든. 전에 말씀드린 친구입니다. 허광철이라고 합니다! 허광철 어디 갔어? 널로 나와. 누가 일단 병신 같은. 내가 오빠 빼오려고 진상 몇 번 났는데 재수 없게 장동식 눈에 띈 거지. 일단 나랑 오빠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황 박사한테 동심부름을 보냈는데. 요 앞 문방 가서 한잔 하고 와. 그 인간들 수법이 그렇더라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진한 우리 오빠 약탄 술 먹고 호구 잡힌 거지. 그렇게 유령한테 빚지게 하고 슬슬 나한테 접근한 거야.
오빠 빚 갚을 방법 있다고. 장동식이 그러대. 예쁘게 입고 왕근이 따라가서 남자들이랑 고스톱 몇 판 치기만 하면 된다고. 커피도 한잔하고. 약에 취해서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나도 모르게 끌려다녔어. 오빠는 밥만 죽일라 그랬는데 그게 맘대로 되나? 나 더러운 년이야. 좋은 여자 만나. 목숨 살린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 내가 아직 근사한 인간은 못 됐는데 도박꾼이 도박 끊으면 근사한 거 아니야? 너도 이제부터 남은 인생 다르게 살면 되지. 나랑 같이. 키스할까? 왜 팔았어요? 네? 내가 분명히 남한테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거라고. 아이 또 제가 또 그 쓸만한 가시나 찾아가지고 내가 장사장님 대가리가 나쁘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유령은 둘 다 해당이 안 되네. 삼촌 되시는 분은 훌륭하신데. 응? 여기 하우스 적금 내 밑에 들어와서 개밥줄 한다 했래요? 개처럼? 이제 보니까 눈이 예쁘네. 김구나. 네, 사장님? 나가서 황 박사한테 전화 좀 넣어라. 안구 두 개 안 필요한가? 알겠습니다. 내일 조밥 먹기 전까지 있는데 알아내서 문자 찍어요. 예. 니들 고향을 가든지 빨리 독립하든지 해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에이, 독거노인 노후자금 내가 다 작살 냈는데 어디 갑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평생 모시고 살아야지 이제. 너 노름도 끊었다면서 어떻게 모시고 살래? 이 동네는 중국집이 부실해요. 그래서? 우리 중국집이나 하죠. 에? 미나랑 저랑 요리할 테니까 선생님은 이제 배달하세요. 아니, 하지 마. 저기 우리 사장님 좀 보시자는데요. 계산 다 끝났는데 뭘 또 보재? 그런 거 전 잘 모르겠고요. 우리 사장님이 두 분을 좀 데려오라는데. 누구셔? 미나 데리고 도망가세요. 이 사장님이 지금 당장 데려오시라는데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혹시 닭고추 좋아해?
아이고 좋겠어. 그때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선생님. 어떻게 이거? 아이고, 아 도와주세요! 6개월 만에? 일이 좀 많았어. 그 유령 그 새끼 그 경찰한테 하우스 털리고 장동식 밑으로 들어갔다더라? 파리가 똥 찾아간 거지. 네가 작업한 거냐? 그때 얘기한 기술자는? 너 또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 인간들 그냥 놔두는 게 더 위험해. 연락처 보낼게. 그 조합액이라고 한번 찾아가봐. 이제 두 달 남았네? 미안하다 내 오빠가 돼가지고는 참. 나오면 이제 남들처럼 살자. 시집 장가들 가서 월급날 외식도 하고 적금 부어 집도 사고. 화투는 1년에 딱 두 번 추석이랑 구정 때만 치고. 몸이나 조심해 이 새끼. 오빠 동생 다투잖아. 대길이는 조합액이라고 체랑 엮고 판 만드는데 선수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만층가 팬층가 뭐 열셌다고 추적하는데 전문가고. 복수하지 말라고 선생님 유언 못 지켜서 찝찝해? 나 선생님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때 바닥에 떨어진 핫바람 닦고지 복수하는 거야. 나 원래 이 바닥 출신이 아니에요. 옛날엔 대학로에서 공연도 좀 올리고 그랬지. 햄릿 알아? 햄릿? 섹스편?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잔다. 아, 어찌 벤치야 이거 왜 안 되냐. 강철 씨한테 내가 빵에서 신세를 좀 졌지. 아, 강간당하신 거 구해줬다고. 당한 건 아니고 당할 뻔한 거고. 벤츠야, 이번 달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예산은 대충 50억 예상하고 있고요. 중간에 투자자 끼고 배당금 떼고 어쩌고 해도 두 분 대충 10억씩은 챙겨드릴게요. 수익 더 생기면 N분의 1로 추가. 돈 말고 스릴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스릴 얘기를 진짜 크시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해드릴까? 커다리! 자네 말대로 노름에 미친년이지만 말라도 되지. 월세랑 직원들 월급은 밀려도 노름할 돈은 있더라고. 히카리탄인데 이걸로 한번 만져주세요. 자, 똥 묻혔어! 자, 이제 뭐 할까? 배고픈 년 숟가락 뺏어줘야죠. 벤치 형. 일주일만 봐줘. 집에 도둑 들어서 그래. 아휴, 어떻게 우리 송 사장님 부탁인데. 기다려. 고마워. 이자 많이 쳐줄게. 이때 등장하는 허미나. 송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아, 어쩐 일은요. 힘스러웠죠. 뭐 사업 잘 되시죠? 아유, 누구야? 돈 많은 영감 첩 같은데 화투는 된장이야, 된장. 삼땡이에요. 사땡.
먹은 확실히 아닌데 계속 이기는 게 몰카 같더라고. 1000 받고 2000 더. 받고 3000 더. 5000 받고 5000 더. 받고 1억 더. 그거 다 받고 3억으로 올인. 담보 받아주나? 몸은 좀 그런데요. 구땡 누르면 가져가. 에이 씨발 팔뚝으로 죽었네. 뭔데? 직접 까보세요. 씨발 뭔데? 꽃이에요. 회장님 덕분에 이거 생활보호 대상자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 대신 다음 주 화투 칠 때 내 왕창이를 줄게. 회장님 같은 타짜한테 그 무슨 수로 돈을 땁니다. 아이고, 물쓰디. 오늘 작품 잘 맞으시네. 어, 그러게. 점검은 한 달 후니까 늦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서 사장은 나한테 화투 좀 배워야 돼. 너 볼 다치고 내가 섰다 가르쳐 줄게. 어때? 에. 늦지 말라고. 인터폴에서 나왔습니다. 이분 아시죠? 예,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왜? 왜 다치셔래? 어? 냄새 맡은 것 같아. 아, 밑바깥이라는 게 얼만데? 집이랑 상가 잔금 다 어떡하고? 여보세요. 서실정 오랜만이야. 네. 네, 문자 봤어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봬요. 네. 브러스. 됐죠? 아이, 지랄 났네. 여보, 수건 좀 갖다 줘, 수건 좀. 알만해. 죄송합니다. 차민이 거기 뒷봉 좀 줘봐. 아, 뭘 흘렸어? 어떻게 흰맛을. 아, 여기 수건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 귀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아, 또 치다 커피 마셔요. 자, 아, 왜 커피잔을 여기다 놨어? 아유, 어떻게. 청단 가져가시고. 홍단 가져가시고. 힘들어요. 비 흔드시고. 아, 청단 나버렸네. 청단 나버렸어. 이거 쓰리구판이네. 원고. 망했네. 코돌이 다 나왔네. 코돌이 다 나왔어. 역고에 떴으면 따따블 맞죠? 역고. 단을 밀어주시겠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알아. 아이 나이 참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대형 사고네. 똥을 싸셨네. 한장씩 주시고. 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두고. 자뻑은 2장 맞죠? 쓰리고.
몇 점 났어? 광 4점, 고돌이 5점, 멍텅구리 3점, D 1점, P 12점, 쓰리고 3점, 합이 28점. 비 흔들고 엮고 따따블 224점, 피박 448, 광박 896, 멍박 1792, 쓰리고 하면 3584. 조사장님 광박 면했으니까 3584 더하기 1792점은 총 5376점, 점당 50만원. 26억 8800만원. 인정하시겠어요? 대충 2억쯤 돼 보이는데 나머지 25억은 어떡하실래요? 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삼촌 돈으로 치는 거라서요. 네 삼촌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조사장님 문증 오랜만이었어 실장. 속마담 살 좀 빠졌네. 감사합니다. 얼마라고? 우수리 뗄까요? 안 되지. 26억 8,800만 원이요. 볼일 없는 사람들 나갑시다. 수고하십시오. 떡으로 치는 놈 떡으로 치는 거라고. 서 실장이 그랬었지. 홍호선님 서류 작업부터 하시죠. 근데 사장님 임산부는 애를 낳고부터 값이 매겨지는데. 영부! 나 전에 같은 처지에 든 적 없어. 수고하셨어요. 연기 좋으시던데? 내가 뭘... 착하게 사세요. 안 그럼 저 또 만납니다. 난데? 私こ 女の いらないのに この綺麗な手が 可愛そうだよ 待て。 아이 뭐지 뭐지. 아, 잠시만요. 이름 뭐 간단하네. 근데 나야? 이름 확실하게 해야지. 당신한테 안 넘어온 남자 없잖아. 근데 나도 요새 좀 뭐 하는 일이 좀 있어서. 아, 다이아가 너무 작네. 그 손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몇 프로 줄 건데? 관행대로. 되게 좀 멋있어졌다. 하는 걸로 알면 되죠. 우리 진실 게임 한번 할까? 나 사랑했어? 진심으로. 아직도 나 사랑해? 나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요? 아니, 이런 노다지를 혼자 드시지. 왜 그 맛있는 걸 나랑 나눠 잡수려고 할까요? 그냥 액수가 크니까 막상 겁도 나고 누구한테 의지나 하고 싶은데
뭐 딱히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장 사장님 정도는 능력 있는 남자면. 유 실장. 응? 나가서 먹자. 예.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술 한잔 할까요? 우리 지금 너무 사무적이다. 뒤에 누구예요? 뒤에? 뒤에 누구? 함대길이네. 그 친구 잠수 타다 나타나서 송마담이랑 서실장 줄줄이 사탕으로 빨래질 당했다는데 뭐 그 인간들이야 뭐 싫단 말은 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 우 사장님 만나서 그랬겠다. 장동식이한테 호구 하나 작업한다고 접근해서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판때기 앉히면 좋고 홀려서 우 사장한테 알아서 돈 갖다 바치면 더 좋고. 장 사장님 작가셔도 되겠다. 치마 짧은 여자는 안 믿어요. 멀리 안 나갑니다. 장 사장님, 보좌 아니에요? 밥만 챙기세요. 불법 도박 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 관련된 경찰들은 뇌물수수의 흔적으로 보이는 장부가 발견. 머리 숙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수수 내용이 수사 당국은 도피 중인 장모 씨의 현상금을. 예쁘다. 몇 살이야? 만나 확인해 보세요. 그냥 예전처럼 반말하면 안 될까? 나 이 바닥 떠요. 대길 씨, 나랑 떠나자. 금괴 두 개 달러로 바꿔놨으니까 여권이나 배만 준비를 해. 함대길이 못 찾으면 우주연을 잡아. 족치면 줄줄 부니까 수배를 뗄. 나중에 할게. 나 다시 전화할게. 아,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아이케까 사라셋. 그건 뭐야? 바르셀로나 가서 얘기해줄게.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게, 왜 전화가 안 될까? 돈 가지고 이리 와요. 형아들 죽게 생겼어. 시끄럽고 형들 어디 있어? 돈 가봐.
바람부터. 중간에서 봅시다. 괜찮아요? 얘 몽골에서 왔어. 돼지 뻔했대 씨발. 근데 진짜 괜찮아? 안 괜찮으면. 제시 면허 오셨다어요? 아니 저 무면허예요. 고마워요. 그 년놈들 작살내줘서. 이게 여권이랑 면허증이야. 누가 있어요? 어느 배 타면 돼요? 그만들 해요 좋은 거. 사람 죽겠네. 잘 버려주세요. 기다려보라.
이게 근수가 많이 나가서 이걸로는 모자라 나간대. 제가 그쪽 사투리를 잘 몰라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 삼촌이 이거 확실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삼촌을 가는 거다, 어? 아이가 어디 가서 축하주라도 한잔할랬더만 그대가 원하면 가야지. 축하주는 하와이 가면 맨날 하자. 아, 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나라. 그러면 일단 이걸로 건배? 건배? 유산하셨습니다. 열어봐.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너 나갈 때 쓰레기 갖다 버려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누굽니까? 제자여. 배우도 안 한 밑장빼기를 거더라고. 잘 봐더라. 저놈이 앞으로 대한민국 노름판을 휘어 잡을 놈이야. 이거 돈이 아니고 독약 같은데? 아니, 제가 노름에서 땄습니다, 깨끗하게. 보자, 묵어도 되는 건지 만지면 돼지는 건지. 숟가락도 나야 쓰겄네. 선생님, 손님들 오셨는데요. 유령이, 네가 여기서 뭐하냐? 아, 나 이 재떨이 새끼야. 말하는 것 좀 어서. 그럼 넌 여기 무슨 일이냐? 시발로 마가리 닥쳐 장동식 어딨어? 삼촌, 제가 밖에서 이럽니다. 어린 놈한테 시발놈 소리나 듣고. 저 젊은 친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구만. 너 일단 아가리 좀 닥치고 있어. 먼 길 오셨는데 들어들 오시게? 야구가 길어질 것 같은데 편하게 앉아서들 해보자고? 그래,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장동식이란 놈 죽이러 왔습니다. 장동식이? 답십니 똥식이? 노름하는 놈 10분지일은 그놈하고 원수지간이께 뭐 이해는 간다마는 왜 여기서 똥식이를 찾아? 너 노름으로 땄다면서 깨끗하게 얘라 이 똥장아찌를 만들 놈아. 똥식이 지금 어딨냐? 죽었을 겁니다. 그러마가 너 같은 놈한테 쉽게 죽을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오늘 내로 전문여고 들어올 것 같은디? 운매 타이밍 보소. 와 이 씨발 새끼야. 답심리에서 구멍가게 하던 장동식입니다. 전략을 용서하십시오. 아기 선생님. 반갑소 장 사장. 십몇 년 전쯤에 여수서 한번 봤지 아마? 저 같은 놈도 기억해 주시고 영광입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신가? 조카분이 실수로 제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실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기술 써서 딴 돈이다 이 돼지 새끼야. 가방만 돌려주시면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조용히 돌아가? 조카분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 새끼가 상황 파악 못하고 어디서 협박질이야 이 씨발놈이. 신발 벗어 이 개새끼야. 5분 있다 전화해서 안 받으면 연장 챙겨서 올라들어와. 자네. 자네가 시방 원하는 거 장 사장 뭐하지 아니요? 장 사장은? 대통 가방하고 저 친구 장기 몇 개면 됩니다. 어따 무섭네. 그 너는 저것을 달러로 바꿔서 이 나라 뜨면 그만이고. 삼촌도 드려야죠. 됐다 이놈아. 이 나이에 무슨 돈 써들고 미닥을 일 있냐? 이렇게 합시다. 노름으로 꼬인 일은 노름으로 풀자고. 한판 붓기로. 저 돈을 상금으로 걸고 이긴 놈 몽땅 갚기. 원래 제 돈이라 곤란하겠습니다. 한번 털린 돈에 원래가 어딨어. 난 돈 들고 장동식 모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돈만 걸자고 했어? 당연히 모가지도 걸어야지. 게임은 오링 날 때까지. 이긴 놈이 오링 난 놈 죽이든 살리든 마음 가는 대로 하자고 공평하게. 그딴 걸 왜 하자는 겁니까? 다들 원하는 거의 마지막 판 아니야? 여기까지들 온 거 보니까 지긋지긋한 인연 끊어버리고 싶을 거인데. 아저씨 말 어떻게 믿습니까? 조카놈 대신에 내가 참가할 것이니까 내가 지면은 나하고 조카놈 목을 따가 내장을 파가 마음대로들 허서. 장 사장은 이겨도 본전이면 손해니까 가져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참가비로 10억씩. 왜? 목숨값으로 너무 적어? 20억으로 올리풀까? 쩐이 후달리면은 바지 한 마리씩 차고 들어오시게? 이기면 논하는 거고 진 놈은 지옥 구경 가는 거고? 어때요? 재밌겠지? 시간하고 장소 정하시죠. 식사들은 하셨는가? 살다 보니 장 사장이 나한테 돈을 다 빌리고 꼭 갚어. 우리 사이에 야박하게 남들처럼 할 수 있나? 우리 사이가 뭔데? 잘 줄게. 살아서 와. 장 사장 죽으면 이 여자 인생 비참해진다. 내가 잡을 수 있어. 대길이가 혼자인 것 같아. 당신도 확실하게 나 빠질 필요 하잖아. 지금 널 늦게 죽여도 되잖아. 오빠 출소할 때 두부도 못 먹였네. 그거 먹어야 방에 안 간다며. 다시는 갈 일 없다. 오빠. 오빠는 이번 일 받았다. 오빠도 오빠 노릇 좀 하자 왜. 아까 대길이랑 무슨 얘기 했어? 있어?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다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몸송이만 돌아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손금 좀 봐줄까?
오래 살겠네. 두 방만 끊으면. 노름하기 좋은 날씨네, 그지? 그 처녀들은 여기서 돈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왔어? 어떻게 되는데요? 글쎄 어떻게 될까나? 이놈은 자르는 걸 좋아하고 저놈은 뭉개는 걸 좋아하는데 아가씨가 골라보소? 아저씨 나 돈 꼴고 진상 빨지 마세요. 딱 보면 몰라요, 미친년인가? 아따 그거 성깔 있네. 그래 이쪽은 미친년이고 그쪽은 어떤 년이요? 니가 이상해, 동성명은 씨. 옛날에 38 광땡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샹년이에요. 됐어요? 바지라고 미친년하고 샹년을 데려왔구만. 자, 시작들 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들 하시고. 벚꽃 칩시다. 에? 구라로 치면 제가 뭔 수로 타짜들 이깁니까? 헐딱 벚꽃 쳐야 섬에 같은 데 안 숨길 거 아닙니까? 아, 나야 젊은 여자들 꽃냄새 맡으면 좋은데 괜찮겠어? 뭐 너무 꼴리지만 마세요. 똥식이 자세 안 서지? 나도 조건 하나 있어요. 파트는 이걸로만 치는 걸로. 10판마다 기계 교환. 하나로만 치면 손톱 자국 들려서 표시들 할 거잖아요. 아니 아줌마를 어떻게 믿어요? 너 몇 살이니? 아니, 어리니까 아줌마라 그러지. 괜히 지랄이야. 여기 마트에서 온 영수증 있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까서 확인들 해보세요. 뭐 그래도 정 믿기 힘들면 마트 가서 누구 사오라고 하든가 말든가. 아, 나와. 됐어, 그냥 이걸로 쳐. 이 날씨에 어디 가서 와투를 구해오냐. 끝발 떨어지기 전에 자, 다음 또. 한 손으로 치죠. 실화로만 치자면서요. 확실하게 해야지. 한 손으로만 쳐요, 왼손으로만. 한 손으로 치든지 양손으로 치든지 마음대로들 하세요. 나 아무 상관 없으니까. 자네 뭐 할 말 없고? 맥주나 주세요. 갖다 줘. 자, 이제부터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감동적인 실화로 쳐봅시다. 근데 이 와중에 구라치다 걸리면 어쩔까나? 그 손목은 재미없고 팔꿈치를 자릅시다. 사람은 팔꿈치로 하고 변태 돼지는 멱을 따야지. 그딴 걸로 되겠어? 스미스 앤 웨슨 38 구경. 이놈이 내 손을 이렇게 만들었어. 관전은 사절인께 선수 빼고 다 나가. 예.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안 보세요? 샹년. 파투 치면서 별짓을 다 해보네. 여기도 벗어야 겠지? 자, 개강.
일곱 끝. 여덟 끝. 여덟 끝. 여덟 땡. 어우, 샹. 500. 받고 500도. 받고 1000도. 메이드 2000. 받고 3000도. 밥이 1억. 코리아. 가보. 3땡. 죽어요? 둘만 남은 거예요? 천 가겠습니다. 천 받고 천. 받고 5000. 1억. 사업으로. 죽었다 치고 얼마지만 구패를 보여줄 건가? 4억 더 담으시면 됩니다. 무거. 여섯 끝. 일곱 끝. 2땡. 3땡. 1땡. 장땡. 똥식이 잘 쳐먹네. 패를 보고 치나 봐. 화투 교체. 껍데기 좀 가져요. 담배도 좀 그만 펴라. 머리 아파 죽겠다. 눈이 있고 눈에도 귀가 있고 귀에도 코가 있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무슨 이게 표시목이에요. 타짜의 눈은 말이야 일반인들하고는 틀려. 보고자 하면 다 보이는 거야. 죽어요. 아기 일사 다섯 끝. 2000 받고 장동식 3땡. 1억. 1억 받고 장동식 승리. 2억. 2억 더. 메이드 5억. 확인을 하면 3억 더 넣으시게. 따라가겠습니다. 3땡. 4등. 왜? 장난질했을까봐?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지. 구라를 쳤으면 약속대로 가야지. 잘들 보쇼. 나가 지금부터 마술 한번 부려볼란게? 우리 미친 아가씨는 가보에 죽어버렸네. 그제? 자네는 매주에 일곱. 아따 못 놈이 두 앞뒤가 똑같냐. 그리고 왕년에 38 광대는 56 따라지. 너 화투장 재미난 거 갖고 왔네? 응? 원자가 기다리시게? 얼마 안 걸릴 것인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장동식이 준 거예요. 씨발놈은 네가 줬다. 씨발놈 안 해봐. 동식이 안경 좀 보자. 배를 보려면 뭘 좀 걸어야 되지 않나? 무엇을 걸면 보여줄래나? 제 안경 벗기시려면 대길이하고 선생님 눈 한쪽씩 먼저 주셔야겠습니다. 미친 새끼가 감히 어디서 협박치나.
제가 돈 다 잃으면 그땐 모가지채 따서 보시죠. 그 전엔 안 됩니다. 장 사장이 재미를 좀 하는구만. 그러자고? 그쵸, 노름 물어봐야지. 자네도 면석이 노름꾼이면 모가지를 따도 패러 따야 되지 않겠어? 보일러 하나 좀 올리고 칩시다. 가스비 붙으세요. 이제 이 화투는 아웃. 너희들 위해서 놀던 화투 멤버 갖고 오니라. 보일러 좀 올리고. 여섯 끝. 여덟 끝. 굿땡. 굿땡. 죽어. 죽어요. 500. 죽겠시다. 10만. 드슈. 고광렬이 따라다녔다면서. 근데요? 광렬이가 나한테 팔 잘릴 때 똥지렸다는 얘기 안 해주던가? 에? 시발 뭐라고요? 눈가리는 호랭인데 어째 쥐새끼를 쫓아다녔을까? 시범부터 기적이라도 채워야 쓸래나? 아가리 닥치고 돈이나 보세요. 기저귀가 보태줄 돈은 없네? 죽었어? 불 좀. 배팅 안 해요? 쥐새끼 따라다니면서 쥐새끼 똥꼬물 봤구만. 뭐야? 너희들 지금 포르노 찍냐? 처녀 반스 속에 왜 손이 들락거리냐? 누가 반스에 손을 넣었다 그래? 너 스토 손목 날아가요. 아이 고자새끼가 뭐라는 거야? 밑장 빼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 손 까봐요.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손모가지 잘라서 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손바닥이 뭐예요? 잘. 됐죠? 돼? 뭐가 돼? 핵은 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군게.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요. 장사장은? 팔땡 주셨네요. 그리고 너는 장땡 잡고 입판 묵으려고 그랬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이 새끼야? 이 아저씨가 술을 많이 자셨나? 배팅들 하셔야지. 자, 빙 갑니다. 빙 받고 레이스. 네 패가 장땡이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모가지를 건다. 범인 아빠 한스 안에 화투 한 장 있다 해 내 돈 전부하고 목숨 겁니다. 자신 있으면 벌기자 한 번 까고 전부 드세요. 너는 무엇을 골라? 싫다면. 그러면 시집가 이 새끼야. 너 어디 가서 농담 같은 거 하지 마라. 가봐. 잠깐.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는 해주셨는데. 뭔 얘기? 전에도 이러다 팔 잘리셨다면서요? 지리산 적도한테.
너 권이라는 놈하고 무슨 관계예요? 우리 삼촌 아세요? 가봐. 안 끝인데요? 한 끝이 장땡이 이길 때도 있는 겁니다. 미더덕 아저씨 돌아가시고 남의 여자 빤스 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까봐. 100억짜리 스트립쇼를 또 다 해보네. 난 뒤태가 예뻐. 똥식이도 사망. 잘 놀았습니다. 형님, 돈 챙기시죠. 유령아. 예? 뭐 이씨. 여기 있는 내 돈 다 줄 테니까 땡겨. 아이 미친 새끼가 누구한테 웬명질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씨발놈아. 삼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겼는데 그럼 쓰나? 그 돈 다 가져가시게? 근데 자네 삼촌이 나한테 빚진 게 있는데 그건 조카가 좀 갚아줘야 쓰겠는디? 손목 날려. 이러면 아기는 진짜 미더덕 되는 겁니다. 날려. 목숨은 더러워서 못 갔겠다. 누구 마음대로 죽이고 말고 해, 이 씨발 저들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내 청춘값이니까 내가 다 가져간다. 따라오지 마. 여의도 의사당로에 수십억의 돈을 뿌린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의 한 산골에서 발견된 이 남성의 시신은 경찰 조사 결과 32살 허모 씨로 밝혀졌으며 사망 원인은 총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알려졌습니다. 죽 먹자. 그때 그거 어? 폐 한 장 꼬부친 거 어디다 숨겼어? 먹었어? 있었네. 고맙습니다. 미나야, 내 동생 미나야. 광철이 형으로부터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도착했다. 그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하다. 약도대로 따라가면 너에게 남기는 작은 선물이 있다. 앞으로 너희가 새 출발하기에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편지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인의 자작극이었음이 적혀있었고 형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있었다. 예전에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신의 손이라고 들어봤어?